완벽한 하루가 사실 특별한 게 없는데 오늘 같은 하루인 것 같아요. 스케줄이 잘 돼 있고 즐겁게 촬영하고 사실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거든요. 근데 그 일이 시작도 좋고 끝이 좋으면 굉장히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집에 가서 누울 때 행복하게 누울 수 있으면 딱 완벽해요. 저는 일단 무조건 대본 때문에 아이패드를 들고 다녀요. 옛날에는 책으로 들고 다녔는데 요즘엔 아이패드를 좀 신문물을 사용하고 있고, 그리고 제가 충전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해서 줄 이어폰 있어요. 그 이어폰을 항상 갖고 다니고, 그리고 조그만 향수 들고 다닙니다. 운동 끝나면은 뿌리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세 개 꼭 들고 다닙니다.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저한테서 발현되는 거니까 다 저와 가깝거든요. 일정 부분은. 근데 또 사실 작가님이 그리는 일정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좀 비슷한데 그래도 드라마로 치면 홍반장이 근래에 또 제일 비슷하지 않았었나? 네, 뭐 그런 게 들어요. 네. 스마일이죠. 뭐, 네. 제가 잘 웃고, 좀 웬만한 거에 리액션에 잘 웃어주고, 또 잘 웃고 다닙니다. 왜 꼬이지? 네, 스마일 이모티콘인 것 같아요. 네. 저는 대부분, 그래서 가방에 이어폰이 있는데, 이어폰을 귀에 꽂고, 아무 음악이나 들으면서 산책을 좀 주로 하는 것 같아요. 산책하면서 그 생각을 정리하고, 안 좋았던 일을 떨쳐버리고, 또 다음 계획을 세우죠. 그렇게 기분 전환을 합니다. 저는 뭐 사실, 섹시하다를 듣고 싶은데, 네, 보는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네. 네, 섹시하다를 듣고 싶습니다. 사실은 뭐 1년 전만 해도 그림 그리기라고 할 뻔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린다는 걸 깨닫고 만화책을 더 보겠습니다. 제가 이건 진짜 상관없는데 싱가포르에 꼭 가보고 싶어요. 그 LA 싱가포르도 찍었지만 네, 팬분들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가서 여러 곳 이렇게 보고 그쪽 음식도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싶습니다. 쿠키였다면은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좀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? 쿠키니까? 쿠키 단짠이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소금 쿠키? 네. 뭐 그럴 것 같습니다. 제가 근래 그러니까 올해 취미는 아니고 근래 좀 들은 습관인데 대본 보는 게 조금 집중력이 약해진 것 같아서 글을 어떻게든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 책도 계속 틈틈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. 아이패드 꺼내서 대본이든 희곡이든 뭐 하다못해 웹툰이든 글을 조금씩 계속 읽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책도 펼쳐서 보는데 아침에 하루 루틴이 뭐 일어나서 이불 개고 잇몸 일으키기 하고 책 잠깐 보고 한 10분이라도 무조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.